전세계에 계신 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오늘 장인을 모시는 장인 초대석. 아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도 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번에 두 분을 모시는 건 처음인데요. 왜 동시에 두 분을 모셨냐. 바로 쌍둥이가 천상계? 쌍둥이 둘 다 장인? 오늘 첫 번째는 물다이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퀸 장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 6부터 퀸만 계속 쭉 해온 물다이아라고 합니다. 야, 이 퀸이 1티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좀 심하죠. 사실 근데 퀸이 티어가 높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퀸을 가지고 현재 티어가 어디시죠, 그러면? 어, 그만. 현재 어 혹시 저 소라카가 혹시 간식 카르마 때부터 유명한 악질 꿀빨러예요. 시즌 8 전작이 조금 예뻐요. 여기도 아 여기 진짜 예쁘네요. 퀸 장인 다운. 아 마스터가 일단은 최고 전적이었었는데 이번엔 그랜드 마스터까지 갔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 챌린저 800점을 찍었었거든요. 아 부캐로? 네. 부캐 올 수 있나요 혹시? 퀸에 잠시 접신 들려가지고. 진짜네 챌린저 800점. 지금은 미천이 들어가가지고. 거품이 거품이다. 이제 동생분이시잖아요. 네. 형분은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인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굉장히 높은 티어 맞죠? 네. 어 비슷한 티어인가요? 비교가 안 되죠. 아 꿀팁 보여주신 건가요? 네. 자 장인의 꿀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이 공중 제비만 제대로 하면 돼요. 공중 제비가 막 카직스나 그런 점프기 같은 걸 끊을 수도 있고 어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등을 졌죠. 네. 등을 진 상태에서 1을 쓰면 벽을 넣어요. 오 이거는 진짜 실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조금 있는 벽도 넘을 수 있어요. 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네. 이렇게 타면서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버그긴 한데 7년 동안 안 막힌 거 보니까 약간 리븐의 평캔 개념이지 뭐. 네 평캔 개념이에요 거의. 네. 여기 이렇게 꼈잖아요. 네. 딱 해서 뭐였지? 이렇게 하면 평타가 두 대가 날아가요. 오 뭐야 심지어 그리고 이거 신기하죠? 가네요? 이렇게 될 각도가 막 높진 않은데 이렇게 한번 되는 순간 게임이 터져요. 평타를 두 대를 치니까. 퀸의 하드 카운터 하면 말파이트하고 네. 이렐리아가 있는데 네. 저희 구간은 이렐리아가 더 뜨거든요. 이게 그래서 퀸을 할 때 네. 본인 구간에서 말파이트하고 이렐리아 중에 픽률이 더 높은 걸 배나면 돼요. 룬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장인의 룬. 먼저 이게 참새가 매운맛인데 칼렙이라고 네. 퀸이 생각보다 칼렙이 효율이 엄청 좋아요. 아 평타 따다닥 때리게. 네 막 공중제비를 쓰고 평타를 따다닥 쓸 수도 있고 네. 조금 더 센 거는 집중공격이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근데 요즘은 칼렙이를 밀고 있긴 한데 네. 탱커 상대로는 집공이 더 좋고 아, 물몸 딜러 상대로는 네. 좋아요. 그러면 상대가 또 자크도 들고 지금 너무 너무 세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아트 하나면 칼라비를 들만도 한데 이게 자크라가지고 또 네. 이즈도 멀건을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단단하죠. 모틸까지 야 저기 너무 단단하다. 이러면 퀸이 사실 안 좋아요. 아 안 좋아요? 똥아쳐. 근데 그거 알아요? 네? 제 챔프가 그래도 네. 얘 거보단 나아요. 아. 오 방금 일단 피했고요. 끄트머리 얍. 아 이렇게. 근데 퀸은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초반에 센가요 약한가요? 초반에는 세요. 초반이란 게 어느 레벨까지죠? 한 6렙 전까지요. 아 그래요? 네 6렙 후에는 아무래도 궁극기가 비전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동기죠 이동기. 네 그래서 막 궁킨 아트록스한테 따이고 그래요. 아 그럼 이제 6렙 이후에 약간 로밍 다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로밍을 다녀서 템으로 찍어 눌러야죠. 어림도 없지 암! 와! 아, 아. 얍! 오! 이지! 와. 이지! 안녕하세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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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이때를 놀았어! 이 삐도 태훈님이 내시는 소리예요 이거? 쎄드 이러면 미드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드퀸도 사실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드퀸은 이렇게 해요 무조건. 오? 칼날비도 아니고 집공도 아니고 감전이에요? 네 옛날 퀸 막 요모에다가 드락사를 들고 막 날아다니는 방관퀸 기억나시죠? 네. 미드퀸은 해봤는데 방관퀸이 더 낫더라고요. 오. 미드는 보탑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밍 효율이 좋은 방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평이평하면 딱 돼요. 오. 이게 감전까지 딱 터지면서 감전에다가 여기 옆에 주문 자결하고 비열한 한 방까지 터져요. 3단 콤보. 아, 한 번에 3단 강화로다가 때리네요. 네, 이게 좀 뜨거워요. 이제 꺼져. 이런 식으로 들겨. 오! 좀 세죠? 이거 좀 세네요. 미드퀸은 그럼 언제 세지죠? 6렙 때가 절정이고. 아, 한, 6렙 때 세다고요? 네. 그 로밍을 다닐 수 있으니까 아~ 그 이후로 계속 약해져요. 기다려야 되잖아. 에잇. 야, 이제 점이 없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발. 나이스! 나이스 물방. 아, 오! 잡았고.
후회도 사일 잡아야지. 오케이. 오, 아깝다. 오, 전멸교환 전멸교환. 어, 미녀 왜 이래? 아, 익숙해, 익숙해. 아, 익숙해요? 이 정도면 지금 그냥? 어. 야야야야야. 평타 평균. 오. 나 이게 퀸은 원래 이런 거잖아요. 챔피언 버그죠? 제가 조금 밥을 못 먹긴 해요. 저처럼 잘 드셔야죠, 밥을. 와, 스킬까지 써버려. 와, 깜짝 놀라. 아, 근데 분명히 화살이 나가야 되는데 발이 나가고 뭔가 했어요? 그니까요, 밟아서 실수로. 부상인가? 왜요? 퀸한테 밟히면 좋죠, 뭐. 6렙전에는 로밍 절대 안 가시네요? 네, 가봤자 다른 챔프가 막 로밍 가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심지어 딜도 애매하고. 네, 딜은 진짜 쓰레기죠. 퀸은 원래 딜이 쓰레기인가요? 네, 이속이 빠른 대신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 막 2대 3 이렇게 수싸움을 리드 봐야 돼요. 아, 얘는 최대한 빨리 가서. 약간 라이엇이 이동 속도를 줬는데 힘을 빼앗았네. 네, 밸런스를 맞추면 죽여! 어, 와, 나이스! 아, 이런 거구나! 냠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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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야! 그렇지! 아! 로밍 캐네. 그리고 제가 애초에 챌린저를 W선마가 아니라 Q선마 퀸으로 찍었었어요. 아, 원래? 그런데 저 Q선마셨네? 방관은 무조건 Q선마예요. 이건 또 탑이에요. 이거 푸시. 역시 로밍이 진짜 빠르다. 지금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선진이? 어, 다 맞죠? 아, 나이스. 어, 뭐야? 어, 내가 어떻게 됐어? 나 죽었어. 니코야, 어그로 끌어. 아마테라스인가요? 잘 됐다. 아, 내 눈!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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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지금 팀에서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전사 돼야 돼요. 자, 드락스 나왔습니다. 첫 템프 드락스란가요? 네, 이게 매운맛이 좋더라고요. 쌉가는. 얍! 시바! 시바! 와! 양옷? 띠. 쌀 수밖에 없지. 어, 이거 못 딸 거예요. 어, 따나? 어, 아, 아, 이게 진짜 카운터 답이 없어요. 네가 Q 맞췄으면 됐잖아. 아니, Q는 원래 맞추기 힘들어. Q선만 돼요? 아싸리 그렇게 바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이게 된 거구나. 오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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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려. 야루. 혼내줘야죠. 이거 살짝 봐줄게요. 아, 뺏고 싶다. 뭐였지? 뭐였지? 도병룬을 아직도 쓰시는구나. 와, 퀴드 좋아요. 이게 또 장점이 라인 푸시가 빨라요. 애초에 로밍 전용이죠. 이제 입구하면 생존력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어? 아! 오! 야, 이 심장! 어떡해! 튀었다. 죽여! 야, 질리언. 와, 궁낙지 이게 보네. 얍! 오케이.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죠? 약간 그 퀸으로다가 이제 사실 초반에는 라인을 풀어냈어요. 다른 라인을. 네. 이제 뭐하죠? 이제는 그냥 무한 로밍인가요? 그냥? 그냥 합류하면서 버스 타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네. 우리 팀을 키웠잖아요. 아, 그럼 이제 너네는 지금 보답을 해라? 네, 알아서 잘하고 있죠? 니코 하는 거 보세요. 잘해줬지. 야, 이거네. 제가 탑을 제일 많이 갔잖아요. 어, 근데 못 갔네. 테스톤 고치. 원판맨이야? 어, 얘도 왜 탈진이야? 그리고 피흡이 없어갖고 일단 체력이 안 찹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먹을 것만 먹고 바로 빼요. 아, 퀸이요? 네, 이 방관 퀸은 아까는 몰락을 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방관이라 가지고 그 유지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 아, 없다, 없었다고? 그냥 없어요. 아,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없어요. 어? 아, 쏘네. 어, 이번 판은 아. 이번? 아, 좋습니다. 야, 퀸 제대로 알았네요. 근데 네. 솔직히 저 하는 거 보면 좀 만만하지 않아요?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제가 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 퀸이니까 해볼 만하다, 사람들이. 네. 솔직히 접근성이 네. 좀 쉽거든요. 하나, 둘, 셋! 안녕. 자, 오늘 그랜드마스터 퀸 장인 불다이아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형분이시죠? 네. 예, 불다이아님의 챔피언도 보고 티어도 보고 플레이도 볼 텐데 일단은 여기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다이아라고 하고요. 네. 오늘 보신 것처럼 퀸은 생각보다 쉽고 후픽 상대로는 재밌게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4티어긴 한데 모두 퀸 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좋습니다. 자,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인 초대석은 또 2부로 내일 영상 또는 다음 영상으로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 있습니다. 여기로 이메일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나니? 테스톤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뭐? 야!
훈과 함께 카페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